네. 자, 박지원 사장님 잘 보내드렸고요.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김효진입니다. 이제는 넘어오시는데 살짝 쌀쌀하죠? 오늘 갑자기 저녁에 좀 그쵸. 그렇더라고요. 매번 오실 때마다 이제 슬슬 걸어오실 텐데, 네. 여의도라서 계절을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보다 주가 왜 이렇습니까? 뭔가 불안불안한데, 뭐 이러다가 오르는 거지예요? 아니면 뭔가 좀 심각하게 좀 우리 고민해봐야 될 변곡점이 왔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불안할 수 있어. 그리고 유럽의 코로나도 다시 확산되고 밤에 좀못 돌아다니게 하는 데도 있대라고 하면서 좀 쉬어갈 네. 거야라고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투자자가 쉬어가는 건 이제 오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네. 옆으로 긴달까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서 상승하는 거를 원하지, 하락했다 다시 올라가는 거를 원하진 않는데, 그게 꼭 그렇게 마음처럼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환율 이야기만 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장이 또 많이 움직여서,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이렇게 생각하면 오를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진짜 약세장이 시작된 거 아니야? 이게 단순한 조정인 건지, 조정은 이제 뭐, 한 5에서 10% 단기간, 네. 이지만 약세장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 올린 거를 1년 반, 2년 정도도 다시 제자리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두 개의 구분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좀 보는 데이터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포인트들이라 그래야 되나? 네. 네, 그런 거를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 그게 저희가 김효진 연구위원 모시는 이유죠. 네. That's why we want you. 네. 네. 저는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경제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게 조정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약세장에 진입해서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되냐를 네. 먼저 판단할 때는 경제가 꺾어졌나를 봐요. 근데 그러면 단순히 뭐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됐나,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로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이럴 때는 보통 이제 일별로 나오는 데이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지금 상황을 알수 있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가장 크게는 그렇게 두 개, 경제 쪽에선 두 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수요가 어떤가? 아니면 비용이 좀 많이 오르진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수요가 좋아서 많이 팔던지, 네. 아니면 똑같이 파는데 비용이 확 낮아져서 많은 이익을 얻어오던지, 그래야 EPS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뒤집어서 얘기하면, 수요가 갑자기 좀안 좋아져서 매출이 안 좋아지던지, 네. 아니면 수요는 뭐 그럭저럭 하지만 비용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이익이 깨지던지, 요둘 중에 조합 중에 하나면 우리가 이거 이상한데? 라고 네. 생각을 해야 예. 되는데, 지금 수요를 볼수 있는 건 저는 뭐 GDP도 아니고 고용도 아니고 부양책하고 코로나인 것 같아요. 아까 박재영 차장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부양책이 저는 미국의 부양책이요. 미국의 부양책이 시기의 문제이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안 나올 그렇겠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아, 그럼요. 같아요. 돈 찍어서 주면 되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네. 굶겨요? 예. 근데 그래서 저는 대세의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달 내에 안 나오면, 연말까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년 1월까지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 네. 걱정을 할 수는 있는 상황. 그게 좀 최근에 주가를 지지부진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바꿔서 얘기하면 그럼 이게 영원히 안 나오는 것이냐? 영원히 우리가 부양책은 받을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네.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시기의 문제이지 나온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연관지어서 또 하나 볼수 있는 것은 부양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인데, 유럽에서도 이제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고, 네. 한국은 요즘은 조금은 괜찮긴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고요. 미국도 다시 좀 데이터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누차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사망자 수가 중요하다, 뭐 병상 수가 중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직장에 정말로 못 가는지, 못 돌아다니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확진자 수는 늘고 있고, 백신도 사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네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늘었냐? 그렇진 않다. 사람들이 출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 감염자 수는 늘어나는데 꽤 대응 아직은 잘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확진자 수가 한 3, 4월에 그 맥스보다도 네. 이제 올라와 있는 터라, 확실히 레저,
레스토랑 이런 데는 좀 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덜 감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못 가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봐도 뭐 5월, 6월에 락다운을 딱 해제했을 때에 비하면 주식에 주는 힘은 굉장히 약해진 건 맞죠. 예. 게다가 코로나 감염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요거를 가지고 요 정도를 가지고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정말로 이게 내가 주식을 털어야 될 때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수요는 사실 그래서 모멘텀은 좀 둔화된 것 같긴 한데 대세의 지장은 없다라는 쪽인 것 같은데 수요는 저는 상품 수요? 그렇죠. 네. 저는 비용이 오히려 제가 아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주식을 털 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비용을 보면은 더 저는 조금은 마음이 놓여요.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의 비용이죠? 네. 경제에서의 대표적인 비용은 이자하고 유가거든요. 금리하고 이자. 예. 금리하고 유가. 예. 이게 전반적인 코스트를 상승시키고 게다가 수요가 되게 그렇게 좋지 못할 때는 유가가 확확 변하는 것이 네. 아니면 이자가 확확 변하는 것이 금융시장에도 중요하고 일반 기업에게도 중요하고 가계에도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 네. 유가는 최근에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힘이 참 없어요. 그래서 40불을 잘 뚫고 올라가지 이제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좋고 예,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게 대세의 지장을 줄 정도냐 아니면 굉장히 거슬리는 정도이냐 네.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미국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유럽 금리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아서 보면 수요에 대한 모멘텀은 좀 떨어져 있지만 유가나 금리 같은 비용이 올라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려서 그렇지만 금리하고 유가하고 이렇게 얼마나 팍 튀는지를 이렇게 인덱스 같은 걸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평온해요. 최근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굉장히 평온하다. 그래서 기업들 실적도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생각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부양책 시간의 문제지 안 나올 수 없고 네. 바이러스 뭐 3월 달에 우리는 처음 당했을 때도 결국은 주가는 오른다는 걸 경험했는데 두 번째 다시 오는 세컨 웨이브인데 굳이 첫 번째보다 더 긴장하고 할 필요도 없으니 어찌 보면 주가는 안 내릴 거예요. 내렸다가 다시 올랐으니까 이렇게 반응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두 걱정거리가 다 별일 없어도 될 것 같은 걱정인데도 시장이 자꾸 불안해하는 건 혹시 솔직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길래 그냥 나도 안 팔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 좀 해보는 타임이 온 것 같은데 그런 심리적인 영향은 아닐까요? 즉 펀더멘털을 들여다봐서는 답이 안 나오나 그러나 원인은 거기에 있는 만약에 심리가 문제라면 심리도 사실은 막 변덕이랄까요?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진 않고 뉴스, 뭐 데이터 이런 네. 거에 대해서 움직이니까 저는 심리라고 해도 되게 안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만약에 그런 쪼그라든 마음 이 최근에 주가 부진함을 가지고 왔다면 폭이 저는 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죠. 또 경제 지표 잘 나오고 실적 네. 나온 거 보면 네. 영차 다시 간다.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좀 이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지 되는구나. 제가 항상 주가 하락하는 날에 저도 좀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주가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런 얘기 안 하셨죠? 네, 그렇진 네. 않은데.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렇게 나쁜 게 있나. 그러니까 주식이 주가가 하락하다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안 좋은 게 그래 저것도 저랬어 저것도 저랬어. 근데 저걸 보고서 썼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죠. 예. 투자자들도 그렇죠. 어제라도 팔 걸 그제라도 팔 걸.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약간 반대의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오히려 일부러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경제를 보는데. 네. 중간 정리를 해보면 수요는 모멘텀은 확실히 떨어졌다. 그런데 그것과 비등비등하게 중요한 것이 비용인데 금리 유가는 굉장히 평온하다. 거슬리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예.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건 더 계량화하기 힘들긴 한데 수급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4월 이후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데는 유동성 장세다. 뭐 이런 분석들도 많이 했었죠. 실제로도 그런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동성을 체크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유동성을 급격하게 공급하는 주체였던 중앙은행이 태도를 바꿨냐 아니면 지난 3월에 우리를 괴롭혔던 거는 글로벌 달러 경색이었었거든요. 네.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막 달러가 왕이야라고 하면서 달러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나고 그랬던 상황이 유동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주요국의 중앙은행 자산 규모는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이나마 늘어요. 그게 돈 푸는 양이죠? 예, 돈 예. 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워낙 급격하게 풀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더 풀진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감아들이고 그러니까 흡수하고 있냐 그것과는 거리가 옵니다. 감치니까 돈을 흡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합했을 때는 돈은 예전에 비해서 풀리는 속도는 확실히 줄어들었지만 반대 방향으로 변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주가가 빠르게 안 오르는 거는 이해가지만 네. 내릴 이유까지야 네. 없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뒤에서 달러 이야기도 드릴 텐데 저는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하고 외환시장하고 되게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주가도 그래도 하락폭으로 하면 그렇게 적진 않아요. 그리고 하루에도 대장주라고 하더라도 막 2, 3%씩, 3, 4%씩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왜 이래 이제 이렇게 싶은데 그럴 거면 주가가 그렇게 미국 기준으로 주가가 빠졌으면 달러도 좀 뭐 리스크 오프다 이러면서 좀 강세로 가고 아시아 통화, 원화, 위안화 같은 것도 좀 약세로 가고 이렇게 우리가 딱 아침에 눈 떠서 생각할 수 있는 1년의 흐름이 있는데 예. 주가는 빠졌는데 달러는 약세야. 원화는 또 강세야. 서로 설명이 양쪽이 안 된다 이거죠. 네. 주식시장이 틀렸거나 외환시장이 네. 틀렸거나. 근데 이게 그래서 누가 맞았다, 누가 틀렸다가 아니라 모두가 되게 불안해하지는 않고 있다는데 저는 되게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저는 외환을 되게 열심히 하고 기자님 주식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너도 되게 위험한 거 나도 위험한 것 같으면 그게 투매 아닌가요? 다 던지는 거잖아요. 달러는 강세 주가는 하락. 예, 그러면 근데 이게 또 되게 악순환이잖아요. 그럼 달러 강세? 예. 그럼 또 돈 빠져나가고 신흥국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인 건데 올해 3월에 봤던 네, 외환시장은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고 있고 주식은 좀 불안해하고 그렇다라면 옳고 그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모두가 다 되게 그렇게 글루미하지는 않다라는 거에 저는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요즘 그거를 유동성에 대한 궁금함인데요. 연준이 이번에 이렇게 돈을 많이 푼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이벤트이고 네. 그런데 이런 이벤트 없었던 그러니까 돈을 특별하게 더 푸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시중 통화량은 늘어나던 3년 전, 4년 전, 5년 전 이때도 네. 주가는 오르면 또 많이 오르고 내리면 또 꽤 오래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제 유동성의 결과일 텐데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뭐 모든 물가는 뭐 통화량의 함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과 중앙은행이 푸는 돈의 양하고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좀 다른 뭔가는 없습니까? 즉 중앙은행은 돈 꺾지 않고 있어요. 중앙은행은 계속 그대로인데 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는 좀 다른 유동성이 작용을 하는 건 혹시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는 되게 보기 사실 쉬운 지표이거든요. 바로 주별로 나올까요? 막 나오기도 예, 하고요. 예. 그래서 많이 인용되는 것도 솔직히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은행이 돈을 좀 경제가 좋은데 라고 하면서 돈을 걷어들여도 대출이 일어나면 통화량, 시중 통화량이 막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중앙은행 자산은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여도 시중의 유동성은 더 많을 그렇죠. 수 있죠. 예. 그럴 때 이제 약간 정상 상황일 때 그럴 때는 또 사람들이 막 신나서 대출을 할 때는 또 주식시장 자산시장이죠. 네. 자산시장 좋았다가 예. 좀 아닌가 보다 해서 대출을 좀 상환을 하고 이럴 때는 좀 안 좋았다가 이런데 지금은 왜 또 중앙은행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네. 민간에서 그런 정상적인 대출 활동이 너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국은 막 가계 대출이 막 문제이고 그렇긴 한데 이 미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약간 한 100 정도를 풀었는데 예전에 100 정도 풀었을 때 예를 들어서 네. 대출이 한 300 됐다. 근데 지금은 100을 풀었는데 대출이 막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좋은 예. 건 아니고 이제 뭔가 이렇게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뜻하긴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더 대출 데이터, M2 데이터는 사실은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게 돌기 시작하면 정말 의미가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걸 돌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유동성 중에서 하나
이건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그냥 언급만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되었건 달러 예. 경색이 되었건 공급 측면이잖아요. 돈이 얼마나 풀리냐. 그렇죠. 근데 사실 주식이라는 주가는 주식의 가격이잖아요. 네. 그럼 수요하고 공급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최근에 IPO가 그래서 사실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돈을 100 정도 풀어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막 상장하는 기업이니까 선택할 돈이 흩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시장이 좋을 때 기업들은 상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닭과 달걀 같은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더 상장을 많이 하고 그것이 더 인기를 받아서 다른 상장을 불러오고 주식에 또 힘을 가져오기도 하고 네. 최근에는 한국도 그렇고 특히 중국에 또 상장이 많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상장이 많으면 안 좋아요는 아닙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상장이 많아지는 거지만 지금 최근처럼 약간 수요도 좀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유동성도 줄어드는 건 아닌데 더 가열차게 풀리지 않을 때 상장이 많으면 좀 부담스럽죠. 그런 건 있겠죠. 돈이 이제 흩어지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조정의 기미들이 조금 있긴 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겠고 네. 사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건 사실은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뭐 수요다 공급이다 경제가 어쩌다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뭐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진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미국 대선 빅 이벤트가 저는 가장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심리에? 설명하시겠지만 네. 확실히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는 정말 약세장 뭐 조정 이런 단어보다도 네. 불확실성을 투자자들은 정말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빅 이벤트 그래서 경제를 보고 수급을 보고 빅 이벤트 지금과 같은 빅 이벤트들을 봐야지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겪어왔던 빅 이벤트들이 뭐가 있나 한번 그냥 좀 생각을 해봤어야 돼. 탁 떠오르는 게 미국의 뭐 신용등급 강등했던 사건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같은 것들 네. 보호무역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 대선이 있는 건데 제가 오늘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말씀드린다고 이야기도 드렸지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그 여파가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렇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확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일파만파 막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일파만파 번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더 뭐 평균일을 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보호무역은 그야말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죠. 그리고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고 그렇죠. 그럼 미국 대선은 뭐 불복한다, 뭐 고소한다, 뭐 막 소송한다,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내년 봄을 넘길 것인가? 어떻게든 누군든 대통령 되겠죠. 네. 최악의 경우 가위바위보를 하죠. 아, 예. 고어의 사례도 있기도 했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다른 빅 엄청 빅 이벤트죠. 이거에 따라서 결도 달라질 수 있고 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끝 지점과 기간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막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인 것인가? 네. 저는 그렇지는 않지 않나. 큰 사건이긴 하지만. 네, 엄청 큰 사건이죠. 예. 그런데 기간이 폭이랑 기간이랑 둘 다 가늠할 수 없을 때 이제 최악이죠. 코로나가 정말 그랬죠. 폭과 네. 기간을 예, 가늠할 수 없으니까. 처음이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폭은 우리가 뭐 어떤 조합이다 이런 거는 찍기로 할 수 없는다고 하더라도 기간과 우리가 정말 최대로 고생할 수 없는 기간까지 우리가 모르는 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한 몇 달은 모르겠지만 내년 3월쯤이면 지금보다는 주가 높아 있을 것 같아요라는 뜻이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로 보면 그 말에 허점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시장이라는 건 또 심리의 결합이다 네, 보니까. 그쵸. 요즘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외환시장의 환율 문제예요. 네. 원화는 계속 강세이고 뭐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가 약세여서 그렇기도 하고 뭐 다 맞물려 있죠. 위안화도 강세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라고 그냥 마음 비우고 여쭙으면 어떻게 설명을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2주 전이었나? 정도에 나와서 미국의 경상수지를 이렇게 뜯어보니 예. 보호무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상수지가 허무하게도 적자가 더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약세인 것도 뭐 바이든 배팅, 뭐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반작용도 있지만 네. 경상수지만 놓고 보아도 미국의 경상수지가 적자가 늘었네요. 달러 약세 요인이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외환시장을 딱 그냥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거기에 연동된 원화의 강세. 이게 딱 그냥 캐릭터가 특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밑바탕에는 지난번에는 미국의 경상수지만 좀 주요하게 말씀드렸지만 경상수지의 변화들이 최근에 환율 움직임을 꽤나 잘 설명한다. 경상수지가? 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미국의 경상수지가 어떻길래 환율에 영향을 주는지 본격적으로 좀 듣고 싶으실 때쯤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옵니다. 죄송합니다.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싶다면 언제나 고민되는 투자 유익한 정보와 혜택을 모두 받고 싶다면 도마로 시작하세요. 모의 투자를 통해 투자 연습은 물론 시장에서 핫한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 주식 지급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겠죠?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도마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제공되는 주식은 요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주식 거래는 이금적 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전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온라인 주식 수수료는 DB금융투자 홈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Dream Big. DB금융투자.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보낭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보낭칠을 검색하거라. 네, 질문 이어가 보죠. 미국은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다. 보호무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거 덜 사오면 또 다른 거 사다 쓰지 본인들이 만들어 쓰질 않으니까 그럴 거예요. 네. 그 소비 성향을 바꾸지 않는 한. 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약세인 거라는 설명이죠? 네. 그 제가 몇 가지 오늘 차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차트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국가별로 올해는 이제 지금 몇 월이죠? 10월이죠. 근데 예. 상반기까지 대부분 나라들이 경상수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2년 전,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의 경상수지를 다 반기별로 비교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국가가 너무 많아서 좀 보기 어지러우실 수도 있는데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영향이 완전 극대화된 반기였잖아요. 예. 대부분 국가들의 경상수지가 어떻게 움직였냐면 원래 경상수지라는 거 한국같이 계속 흑자 나는 나라, 독일같이 계속 흑자 나는 나라, 아니면 인도같이 계속 적자 나는 나라, 약간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교역이 스탑됐잖아요. 예. 게다가 유가가 확 마이너스로 가면서 그동안 흑자를 내던 국가들은 흑자가 다 줄었어요. 수출을 잘 못해서. 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은 또 유가가 막 마이너스 가니까 적자로 가고. 예. 그리고 인도같이 원유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던 국가였는데 15년 만에 반기 흑자가 났더라고요. 수입들에서. 네. 근데 이게 뭐 좋다, 뭐 흑자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교역을 못함에 따라서 나타나서 경상수지가 적자도 줄고 흑자도 줄고 다 이렇게 짜부라졌어요. 막대기가. 알겠어요. 예. 근데 이 짜부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딱 튀는 아웃라이어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아, 미국은 늘 원래 좀 적자 보던 나라고. 네. 원래 좀 적자인데 적자가 늘었어요. 야, 그거 재밌네요. 네, 적자가 늘고 중국은 흑자가 늘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적자 나던 나라는 수입을 덜 하니까 네. 쓰고 싶은 건 있는데 안 오니까 비행기도 네. 잘 안 뜨고 뭐 안 오니까 수입 못했겠죠. 그래서 적자가 줄었을 텐데 미국은 왜 적자가 늘었습니까? 일단은 상품 수입도 그다지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데미지를 많이 안 그러니까 쓰던 것들을 계속 사서 썼어요. 네. 아. 그리고 두 번째는 경상수지에는 이제 본원 소득 수지나 서비스 수지 같이 예. 밖에서 여행으로 벌어들이는 소득, 로열티, 배당, 투자해서 얻어들이는 배당 이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기스가 많이 났어요.
그거는 돈을 늘 벌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네. 서비스 수지, 본원소득 수지가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거를 돈을 못 버는 바람에 경상수지 적자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주요국 중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원래도 났는데 더 늘어난 국가는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수지,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오히려 늘어났는데 수출도 괜찮았어요. 음흠. 중국이, 우리는 뭐 중국이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로우엔드라고 해야지 되나? 그런 걸 여전히 많이 수출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바이오도 많이 하고 있고 필수품, 뭐 의약품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예. 그쪽에서 수출이 괜찮았어요. 하다못해 마스크 이런 것들이요. 웬만한 거 다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팔았죠. 네, 공장 잘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중국은 이제 수출이 일단 나라에. 잘 됐고요. 예. 이거는 조금 재미있었는데 서비스 수지 중에서 중국은 여행 수지 적자가 엄청 났거든요. 아. 요커 그리고 저희 따이공들. 예. 그러니까 그냥 여행 가서 우리 이렇게 뭐 청바지 하나 사오는 게 아니라 이만큼씩 사가시니까. 예. 근데 여행을 아예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행 수지 적자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됐어요. 그거 다 결국은 흑자폭 늘리는 요인이네요. 예. 근데 이제 다 요인들은 있어서 아, 코로나가 정말 이렇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쫙 펼쳐놓고 보니까 탁 튀는 국가가 두 개인데 하나는 미국, 하나는 중국. 근데 이 경상수지라는 게 그럼 이게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그렇게 없어지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적표를 쫙 받아놓고 나니까 아이고, 미국은 경상수지 그래. 적자가 더 심하다.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하면서 약간은 아주 저변에서 달러는 약세, 위안화는 강세 요인이네. 저는 이게 아주 근본에 깔려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KB증권 매크로 팀도 오늘 이제 내년도 연간 전망을 냈는데 저희 한 10개 국가 정도를 커버를 해요. 직접 예. 성장률을 추정을 하는데 대부분 국가가 2020년에 깎아먹은 거를 2021년에 만회를 못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 규모가 못 돌아가고 대부분 더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근데 주요국 중에서는 깎아먹은 거를 만회하는 국가가 세 나라가 있는데 네. 미국, 중국, 한국. 그래요? 네. 경제 규모가 GDP가 네. 코로나 이전 내년쯤 되면 코로나 이전 네, 이상으로 올라가네. 네, 내년 뭐 여름이 됐건 연말이 됐건 가는데 유럽은 내년에도 커버를 못 해요. 제자리를 못 가요. 일본도 워낙 많이 못 망가져서. 가요. 네, 일본도 못 가요. 신흥국도 못 가요. 그런데 미국, 중국, 한국이 가요. 그쪽에서 못 만드는 거 만들어 팔겠군요. 공장 그나마 코로나 방역 네. 잘 돼서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한국이 그래도 개중 괜찮구나 라는 예.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 안에 미국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달러 강세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아마 달러 스마일 몇 번 이야기 드렸을 것 같아요. 달러가 강세로 갈 때는 미국이 좋아서 갈 때도 있지만 정말 모두 안 좋을 때 그때도 예, 달러 강세죠. 그럴 때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제가 아까 달러 경색은 없어요. 유동성 중앙은행이 덜 사고 이런 거 있는데 이번에 달러 경색은 없습니다. 예.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유동성에 그렇게 큰 저렇게 데미지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의 성장이 그럭저럭 회복한다면 이것은 달러가 그래서 강세라기보다는 무탈하니까 경상수지나 재정수지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면 그 나라 통화가 강세가 되는 건 그 세부의 원리는 경상수지가 흑자가 난다는 건 그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투자하러 갈랜다라고 해서 그 나라로 그 나라 통화를 사서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어서 그 나라 통화가 강세인 겁니까? 두 개예요. 두 개 중에 더 작은 게 기자님이 말씀하신 예, 예. 거고 첫 번째는 정말 물리적으로 밖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벌어오니까. 네. 아, 벌어오니까 네. 그 나라로는 그 나라 외환시장에는 달러는 넘치고 네. 아, 그 나라 통화는 네. 상대적으로 부족할 테니 네. 약세다. 정말로 내가 돈을 내 주머니가 두꺼워져서 그 해당 통화 강세가 되는 게 있고 그렇죠. 그 상대적 부족하니까 귀에서 강세죠. 네. 그게 이제 파생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럼 저 나라 좋은가 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러 들어가는 게 네. 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같이 제가 경상수지가 다 짜부라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딱 두 개가
튀니까 저 더 외환시장의 반응은 좀 격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까지 이제 이야기가 넘어왔는데 그래서 최근에 위안화가 사실은 강세가 좀 거세요. 지난 6월 초부터 위안화가 이제 슬금슬금 강세였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치면 지금 7% 정도 강세가 갔어요. 그런데 가파르네요. 지금까지 위안화가 강세로 갔던 시점 중에서는 거의 가장 기울기가 가팔라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속도로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성장률도 왜 말씀드렸냐면 아직도 뭐 미국 대선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투자의 시계가 되게 불투명한데 성장률을 보고 뭐 굉장히 투자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안 해요. 근데 너무 다 그러니까 올해 깎아먹은 걸 내년에 못 채우는데 채우는 애들이 몇 명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 중국, 한국이라면 관심을 가질만 하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세계 다른 국가들보다 너무 독보적이니까 월등하게 올해도 잘하고 내년도 잘하고 네. 이러다 보니 눈이 많이 가고 관심도 많이 가고 그래서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그리고 그 상황을 용인하나 봐요. 지난주 주말에 외환 증거금 폐지, 그러니까 더 달러를 외은 지점들이 더 달러를 많이 살 수 있게끔. 네. 그 달러를 산다는 얘기는 위안화의 약세 압력이거든요. 그래서 예. 돈이 막 중국 입장에서는 밖에서 막 들어오니까. 들어와도 이거를 약간 상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조절하고는 싶겠죠. 예. 그게 그렇게 먹히지는 않고 있어요. 워낙 많이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3프로 TV 보면 되는데. 특히 밤에 글로벌 라이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투자도 하실 건데. 예. 지금 이제 그런 게 최근에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 그리고 여기에 동반한 원화 강세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제가 성장률을 메이크업하는 국가 중에 한국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만약에 중국만 그렇게 막 하고 한국이 굉장히 경제가 힘든 상황이었으면 최근에 이렇게 1130원까지 확 뚫고 내려가진 못했을 것 같아요. 환율이. 예. 예. 그런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나 보다. 그리고 반도체도 좀 괜찮다고 하네. 조선수주가 오랫동안 없었는데 조선수주도 좀 LNG 같은 거 좀 나온다 하네.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원화가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사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매수는 그렇게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가 이렇게 좀 1130원까지 훅 레벨 다운 할 수 있었던 때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한 것 같고 아마 좀 궁금하신 건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네. 또 막 1200원 이럴 때 환전해서 해외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환차손이 발생을 네,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더 가나 안 가나 이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범위? 예. 네. 저는 일단은 좀 많이 오지 않았나 여기서 쭉쭉 더 밀고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1090원 이런 거 안 올 거다? 예. 내년에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서 1130원, 뭐 1000원, 1000원 가면 큰일 나죠. 뭐 1100원, 1090원 이렇게 지금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5월 중순 이후에 달러가 쭉 약세로 갔거든요. 근데 원화가 이렇게 가만히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산수로 보면은 네네. 달러가 10% 약세를 가면 원화는 10% 강세로 갔어야지 이게 아구가 얘기죠. 맞는데 그쵸. 그러지 못했었어요. 달러는 한 10 정도 약세로 갔는데 원화는 뭐 한 5 강세? 왜냐하면 수출도 아직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코로나도 어쩔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요만큼 까지 가지 못했는데 지금 달러 약세 간 거를 1130원에 옴으로써 다 채웠어요 이제.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덜 채워 1130원이라고 하더라도 달러 약세 간 것만큼에 아직도 반밖에 못 왔습니다. 이러면 더 가야 되죠. 그런데 그건 채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주식은 되게 우울한데 외환시장은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재정 확대로 인한 달러 약세, 네. 중국 경기 호조와 자금 유입에 따른 위안화 강세. 그래서 예전에 보던 시각을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합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선이 남아있다라는 건 주식이건 채권이건 외환시장이건 뭐가 맞는 데는 없는데
이렇게 계속 따로 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쭉 반영을 해놨으니 여기서 정도는 숨고르기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둘 중에 하나는 좀 틀리고 있는데 아마 주식시장이 가다 되돌아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김효진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좀 더 강하게 하시는군요. 좀 더 강하게 하고 있고 중요한 맨 마지막 줄에 써놔서 제가 눈을 못 읽었네요. 그 사실 원화가 어느 정도가 적정해요? 네. 이 질문 되게 중요한데 예. 답을 사실 저도 이렇게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체력에 따라 다르니까요. 근데 그냥 단순히 평균을 뭐 2000년 이후의 평균, 뭐 2010년 이후의 평균 이게 평균을 우리가 해볼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1130원 정도거든요. 20년 평균을 해도 10년 평균을 해도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적정하지는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튀어도 중심점으로 많이 돌아오는데 그게 1130원 정도라는 이야기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예, 것 같고 예, 경험적으로? 예. 그래서 그게 공교롭게도 1130원 그리고 달러 약세를 반영하는 100 약세 간 거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도 1130원 장기 평균도 1130원 이라면 저는 여기서 쭉쭉쭉 더 내려갈 거냐 여기서 한번 걸렸다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얼핏 내년에는 뭐 1080원, 1070원도 갈 수 있겠지만 올해는 아니에요라고 하실 때 저는 오히려 내년에는 왜 1080원 간다고 생각하시지? 궁금했어요. 저는 내년에도 엄청난 레벨다운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 방향은 일단 강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경제 괜찮아요. 네. 경제 괜찮고 수출이 이제 막 좋아지기 9월부터 수출이 플러스 났거든요. 예. 수출이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식으로도 좀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들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달러화의 가치, 상대적 가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유럽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좀 좋아지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되고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그런데 유럽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면 죄송합니다 유럽인 여러분 꼴이라고 해서 아 저기는 정말 걱정 많겠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 올라가고 달러 강세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중국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그렇죠. 그러면 계속 내려가는 걸 봐도 되나? 질문이 되는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 달러 인덱스에서 우리가 주로 DXY라고 불리우는 인덱스를 뭐 100이에요 90몇이에요 이런 거를 이야기를 드리는데 거기 위안화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로화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유로화가 중요한데 유럽이 그렇게 경제가 막 좋아질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그래요. 네, 막 좋아질 것 같진 않은데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펀드 EU가 이제 공통으로 이제 힘을 모아서 뭐 이걸 해보자 저걸 해보자 이제 했던 것들이 내년부터는 돈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요만큼씩 이제 얹어지면서 유럽은 막 경제가 확 살아나고 이제 이렇다기보다는 아주 더디게 정상화되는 느낌 정도가 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유로화도 1.45 이렇게 올라가던 때가 있었고 얼마 전에 또 1 깨진다고 막 그랬었고 그래서 유로화도 이제 등락이 꽤 심한 편이죠. 네. 우리 선진국 통화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움직일 것 같은데 한 50%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긴 시간에 걸쳐서 유로화도 이렇게 평균을 해보니까 뭐 1.23 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을 아주 비관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면 걔도 그냥 평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건 좀 아주 나이브합니다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1.17, 1.18 뭐 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에요. 네. 안 좋아서 평균을 하회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유로화가 막 1.3 이랬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약세로 반영을 하겠죠. 네. 그런데 지금은 유로화의 장기 평균도 못하고 있는데 경제가 그래도 얘네가 조금 안정화되나? 그러면 그건 저는 충분히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여쭤봤는데 중요한 답들 많이 주셨네요.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약세가 나타나는 이유는 보면 뭐 중국 빠른 성장 그리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뭐 이런 현상 때문인데 거기서 나타나는 신호나 특히 주식시장의 변수가 되고 있는 여러 실적 경제지표들 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코로나의 확산 미국 대선 정도의 한계가 있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기 때문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게만 되면 뭐 좋겠습니다. 한 가지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오시면 여쭤봐야지 어느 누구도 답을 잘 안 해주시니까 하는 걱정 중에 아니, 별건 아니에요. 이렇게 코로나로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잖아요. 한국, 중국, 미국 빼면 다 경제 안 좋을 겁니다. 근데 백신이 나와주면 이제 저의 가정이나 다 틀리는 건데 장기화될 수 있잖아요. 장기화되면 그 충격이라는 건 이제 장기화될 때 비로소 막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숨을 2분 안 쉬면 참을 수 있지만 3분에는 죽듯이. 근데 인류는 그런 거 한 번도 이제 경험 안 해봐서 그런데 이게 조금 장기화되면 뭔가 이게 막 큰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우리 가정에 안 넣어도 될까요? 혹시 그걸 시장이 걱정이야 싶어서. 걱정 많이 되죠. 네. 앞에 좋은 얘기 실컷 해놓고. 네. 걱정 많이 되죠. 걱정 많이 되는데 사실은 뭐 경제가 뭐 누구는 까먹은 거를 뭐 만회할 수 있어요. 뭐 성장률이 몇 퍼센트예요. 이거보다도 지금 여기까지 경기 회복을 주가는 빼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네네. 경제가 예. 몇 나라라도 그렇게 회복을 한 거는 정부의 이 엄청난 재정 지출 때문이었던 거고 예. 뭐 독일인가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이나 보증 같은 것들도 있지만 GDP의 40%를 상반기에 쏟아 부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바츠카포처럼 돈을 막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채가 그냥 돌아가면 그러니까 국채가 소화되면 정부가 이자를 못 갚을 정도로 이게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이게 약간 연명하는 수준이어서 주가는 데미지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예. 막 아마겟돈 같은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전 재정정책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좀 드리긴 했지만 네. 재정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고 내년에도 사실은 뭔가 다시 기업들이 막 힘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고 막 활기차게 가는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저금리는 유지될 거야. 그렇게 중앙은행들이 유도를 할 거야. 네. 그리고 정부는 내년에도 막 올해처럼 막 이렇게 바주카포로 돈을 쏘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도와줄 거야. 네. 지원을 할 거야를 다 이제 깔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정부는 그렇게 하려고 모든 정부들이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거고 IMF에서 경제 전망 보고서도 내지만 정부 부채와 관련된 보고서도 내거든요. 근데 사실은 보면은 되게 빡빡해요. 저도 잘 안 보다가 최근에는 정부 부채가 너무 늘어났는데 이거 괜찮나? 지금 기댈 땐 정부밖에 없는데 괜찮은 거야? 예. 이자 부담이 되게 높아질 텐데 그러면 세금도 덜 거치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보고서를 이렇게 봤더니 선진국도 신흥국도 GDP에서 정부의 이자 지출 부담.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은 제 월급 100만 원 받는데 이자가 한 10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만약에 50만 원이 되면 감당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예. 뭐 배를 째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debt service ratio DSR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이자 지출 부담이 한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정부의 DTI 그 즉 정부의 재정 수입 대비 이자 지출액 GDP 대비해서 이자 지출 이자 지출액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한 80 된다고 가정하면 1% 이자쯤 주고 있을 테니까 8%에 0.8 한 1% 정도? 아,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부르셨어요. 재밌었을 텐데. 얼마 안 돼요? 2.1%. 아, 그래요? 네. 맞아. 옛날에 발행된 국채가 있을 테니까 이자 비싸겠군요. 국채가 예. 이렇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은 저도 막 재정학 이런 거는 잘 알진 못해서 이게 뭐 위험합니다. 네. 뭐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것까진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네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막 마이너스 금리다. 뭐 미국 금리도 막 너무 올라서 0.8% 이렇지만 네. 이런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국채는 막 30년짜리도 있잖아요. 네. 10년 전에는 미국 10년물 금리 막 5% 이랬었어요. 네, 4% 그랬죠. 낮아봤자 그랬죠, 3% 그랬죠. 아. 그래서 저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맞아요.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 그리고 신흥국들의 부채 부담도 신흥국들은 재정 여력이 없고 이게 부담이 높아지면 소화를 못하고 막 걱정을 했는데 신흥국은 선진국이랑 숫자가 같다고 해서 더 그러니까 괜찮은 건 아니지만 신흥국도 2.1%. 그러면 이게 언제 되게 큰
불안함을 잉태는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내년에 그러면 지금도 요만큼 위험한데 내년에 금리가 이만큼 올라가면 사단이 나고 그런 거랑은 약간 아직은 거리가 있구나. 정부라는 인공호흡기는 성능에 지장 없으니 네. 인공호흡기 돌리다 보면 회복하겠지. 거기에 따른 큰 부작용이나 이런 건 네.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오래 인공호흡기 돌려본 네. 적이 없기는 하지만 최근에 봤던 데이터 중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마음이 놓이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놓이는 데이터 이야기 많이 해주셨네요. 그래 지나보고 나면 그때 맞아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설명할 때는 다 끄덕끄덕 했는데 왜 우리가 주식 안 샀나 몰라 하는 생각할 때가 올 수도 있을 텐데 왔으면 좋겠네요. 예, 그러게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시장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분석해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겠지요. 저희는 거기에 이제 도움을 드리는 분들을 또 모셔오는 역할입니다. 예, 3프로TV 저녁 퇴근길 라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